시장님은 독서 좋아하세요? 전에는 많이 좋아했습니다. 또 제가 국문과 출신이지 않습니까? 네, 독서를 당연히 좋아하실 테고 틈틈이 네. 또 계속 보시겠죠. 네. 최근에 본 책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한번 읽은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책 소개하느라고 막 책을 빨리 막 구입해가지고 막 숨가쁘게 읽은 건 아니죠? 그렇지는 않습니다. SNS에 이 책을 읽는 것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서 거짓말은 아닙니다. 책의 제목은 선한 권력의 탄생.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, 권력이. 근데 선한 권력이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표현이지 않아요? 권력은 나눌 때 선한 권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바로 선한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한 권력보다는 좀 단호한 권력, 독한 권력을 요구하기도 해요. 합리적이고 겸손한 권력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권력이 될 수 있다. 그러면 책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 네.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추천하고 싶은 구절이라든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제가 애호지를 못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제가 좋은 구절 있습니다. 찾아놨네요. 찾아놨습니다. 권력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유지된다. 권력은 공감으로 유지된다. 권력은 나눔으로 유지된다. 권력은 고마움의 표현으로 유지된다. 권력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스토리텔링으로 유지된다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. 여기 제가 고마운 표현을 잘 못합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좀 부족합니다. 공감 능력과 나눔 능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고맙다는 말씀을 충분히 못하고 다녀셨군요. 네, 그래서 요즘은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입에 붙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요.